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악세사리 1탄에 이어 2탄 팔찌 추천편인데요. 악세사리를 제가 많이 활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하나 살 때 투자 좀 하자 이런 느낌이라서 지난번 영상 가격대가 조금 높았죠. 오늘도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좀 가성비 제품군들도 같이 섞어봤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브랜드에서 악세사리 쇼핑을 하면 되는구나 하고 웹사이트에서 다른 제품군들도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PPL 없이 금전 지원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골라서 브랜드 직 요청을 드려서 제품만 지원받고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한 팔찌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브랜드는 하스라는 브랜드인데요. 헤스라고 읽더라고요. 깔끔한 디자인인데 포인트 컬러가 되는, 가격적으로 좀 있는 편이라서 소중한 사람, 좀 중요한 분께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좋을 제품이라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이 브랜드에선 두 가지 제품을 추천드릴 건데요. 묶어서 연출하는 모델 3와 고리를 걸어서 연출하는 모델 4예요. 개인적으로 헤스 제품들은 하나만 해도 포인트가 되지만 여러 개 레이어링을 했을 때 좀 더 매력이 뿜뿜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가격대가 좀 있는 만큼 가까이서 보시면 그 정성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우선 사용된 이 끈 부분, 코드가 실크 100%, 실크 비싼 거 아시죠? 그리고 사용되는 참은 실버 제품이고요. 유럽에서 성당, 아키텍처럴, 건축 구조 이런 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하나하나 디자인을 하셨다고 합니다. 디자인, 카빙, 후가공까지 전부 수작업으로 진행하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성 너무 좋아요. 다양한 컬러감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깔끔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니멀 룩에 컬러 포인트로 하기 좋은 팔찌? 개인적으로 좀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뿜뿜하는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분해나되 컬러 포인트 주기 좋은 팔찌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알고 싶었어요. Stalkers. 자, 다음 브랜드는 목걸이 반지 추천편에도 나왔던 아스 스튜디오 제품입니다. 미니멀하면서 고급스러움을 찾을 땐 이 브랜드를 찾게 되더라고요. 실물 두 제품을 준비했는데 아이네트와 아이네트그로 두 제품. 두 제품 언뜻 보면 그냥 미니멀한 체인 팔찌인 줄 알았는데 언뜻 보이는 이 컬러가 쾌감이 우와. 이 제품 또한 로듐 도금 처리가 돼 있어서 좀 더 경쾌한 무드를 주고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 두 제품 같은 제품이 아니라 크기가 좀 다른데요. 손목이 좀 가느신 분들께는 좀 더 체인이 작은 제품으로, 손목이 좀 더 굵으신 분들한테는 체인이 좀 더 큰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아이네트그로 제품은 좀 시크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블랙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다양한 컬러의 레진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이네트 제품은 제 취향대로 그린 컬러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작은 컬러 디테일인 만큼 과감한 컬러 시도하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컬러 진짜 쥐똥만큼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팔찌 사이즈를 고르실 때는 손목 뼈 부분 둘레를 재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2에서 2.5cm라는 걸 추천드린다고 하네요. 미니멀 하되 모든 옷에 어울릴 만한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써주세요. Stalkers. 자, 다음은 가성비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템버 트리저 제품입니다. 깔끔 미니멀한 제품들인데 서지컬 스틸을 사용해서 2-3만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평소 팔찌를 안 해보셨구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직 몰라서 찾고 있다 하신다면 서지컬 스틸 쪽으로 가서 가성비 제품을 먼저 시도하라고 추천드립니다. 그중 제가 추천드리는 건 좀 깔끔 단정하되 퀘어 체인이 조금 들어가서 남성미가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던 말레트 제품입니다. 부피감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입문용으로 추천 혹은 레이어링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은 얇은 체인과 두꺼운 체인을 섞어서 만든 래쳇 제품이에요. 두 제품 모두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부피감과 깔끔함 때문에 여러분들의 옷장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도를 조금 더 하고 싶은 입문템을 찾고 있다 하신다면 더스트 테일 브레이슬렛 추천드릴게요. 스톤과 체인의 묘한 조합이 좋아요. 그래서 템버트리더는 가성비 입문용 팔찌 브랜드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작년에도 추천했던 스칼렛토 블랙입니다.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 브랜드라서 제가 추천하는 제품 외에도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중 제가 제일 먼저 추천드릴 제품은 트리플 체인 팔찌. 서지컬 스틸로 가성비도 좋고 디자인도 굉장히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체인이 여러 겹 겹쳐서 로프 형식을 띄워주는 게 이게 매력적인 포인트였고요. 이 제품은 매듭 부분에 실리콘 처리가 돼 있어서 줄을 이렇게 당겼다 늘렸다 당겼다 해서 사이즈 조절에 굉장히 용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여주셔서 이렇게 달랑달랑거리게 하면 이것도 매력 포인트 포인트가 됩니다. 이 제품의 매력은 미니멀하게 푸셔도 될 것 같고 조금 힙하게 풀어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팔찌였어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실버 제품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1990 보이가 스칼렛 블랙과 함께 콜라보를 했더라고요. 기본 체인과 뼈다귀 느낌의 체인, 그리고 뼈다귀 펜던트, 그리고 어금니 펜던트까지 이런 디테일이 좀 밸런스가 있게 만들어진 조합의 팔찌예요. 유화로 좀 검게 처리해줘서 빈티지한 맛도 나고 이것 때문에 좀 더 힙한 무드가 뿜뿜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부피감적으로 엄청 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니멀한 룩에도 얹어도 굉장히 이쁠 제품인 것 같아요. 1990 보이 콜라보 제품은 목걸이 제품까지 나오고 반지도 나오니까 웹사이트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 브랜드는 목걸이 추천편에도 나왔던 와일드브릭스입니다. 젬스톤을 이용한 악세사리는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돈 투자하기 좀 애매한 제품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제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중 두 가지 제품을 실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젬스톤 입문을 하시기에 부담스럽지 않으려면 이 알맹이 크기가 작은 거를 추천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알갱이 크기가 좀 작은 만큼 좀 팝한 컬러, 시원한 무드를 연출해 주시는 건 어떨까 하고 그린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하지만 다른 컬러들도 나오기 때문에 너무 당황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조금 더 빡세게 에스닉한 무드를 내는 제품인데요. 이 알갱이도 커지고 두 번 묶어서 연출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팔찌 부피감이 좀 커지기 때문에 하나만 착용해도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좀 에스닉한 무드에 적응을 하신다면 이렇게 다 같이 좀 여러 개 막 섞어가지고 하는 그 맛이 있거든요. 전 이걸 더 선호하는 편이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가성비 제품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다니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문용 에스닉한 팔찌를 찾고 있다 하신다면 와일드브릭스 추천드릴게요. Stalkers. 마지막 브랜드는 칩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좀 힙한 악세사리도 가져오고 싶었어요. 서지컬 스틸 제품군이라 가격대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첫 입문용 힙한 주얼리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첫 번째 제품은 아크릴 반, 체인 반 이렇게 들어간 제품이에요. 클리어 아크릴이 들어가기 때문에 체인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투명한 아크릴이 보일랑말랑하기 때문에 좀 덜 부담스러운 힙한 주얼리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두 가지 체인에다가 악센트 아크릴이 턱 컬러감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흰색이랑 클리어 제품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뭐냐? 관종! 그래서 이 옐로우 포인트 들어간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만약에라도 내가 옷에 컬러감을 많이 주지 않는다 하신다면 이렇게 악세사리에 조금 컬러감이 들어간다면 좀 더 개성 있는 유니크한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힙한 룩을 많이 입는데 악세사리가 아직 없다 하시는 분들께 입문용 힙한 악세사리로 추천드리고요. 가격적으로도 매력 있는 제품군이니까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체인 자체가 좀 볼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레이어링 막 걱정하지 않고 하나만 하겠다, 난 요거 하나로 끝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힙한 입문용 브랜드 칩! 이름이 귀여워. 칩!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악세사리 2탄 팔찌 추천편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올 여름 악세사리 끝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전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왠지 가방, 모자 요런 템으로 돌아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스포를 해봅니다. 그럼 안녕! 여름만